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뭔가 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여기는 DDP 1인 미디어 대전에 왔는데요. 팬분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소통할 수 있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건 사실 제가 어제 계속 만들었던 제가 만든 빵인데요. 여러분들이 시식단이 되셔서 이거에 대한 맛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QR코드 있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너무 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잠깐 대화 좀 할게요. 잘 있었어요? 네. 어머. 잘 있었어. PCR이나 백신 2차 다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럼 안전하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오타쿠나 하영이 콘텐츠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한 분만 받아볼게요. 아, 네. 궁금한 게 있다 하는 분 손. 빵을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그 집에서 막 연습을 얼마나 하고 오는지. 여러분들이 볼 때 연습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쵸. 이게 사실은 연습을 했던 메뉴도 있고 안 했던 것도 있는데 티라미수라던가 오레오 같은 거는 다 했던 거고 또 내가 망했던 게 뭐 있더라? 아, 타코야끼 연습한 거예요. 너 못한 거 연습 안 한 거. 너 잘한 거 연습한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빵 드려야죠.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요? 아, 다이어트 하고 있으면 어쩌지? 폴라로이드 같이 찍을까요? 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손 들라고 할 때 어릴 때부터 손 들어야 돼. 만약 하영님 생일 때 유튜브를 촬영한다면 게스트로 부르고 싶은 사람 한 명은 누구인가요?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호날두를 한번 모셔서 그날 왜 그랬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핫빵이 막상 빵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잊을 수 없는 인생빵이 있을까요? 그 생크림 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빵에 생크림 들어있고 겉에 콩 이렇게 빵가루 묻혀져 있는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거든요. 빵 굽는 냄새랑 빵이 밝고 순내 중에 하영 언니가 더 좋아하는 냄새는? 이런 질문을 하신 의도 가볼까요? 언니 티하기 궁금해서. 와 진짜 특이하다. 저는 빵 굽는 냄새를 더 좋아합니다. 빵은 발이 잘 안 줘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마음에 드는 짤이 있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짤은 그 공항에서 남돈이랑 나은언니랑 셀카 찍는데 제가 뒤에서 저 찍는 줄 알고 뿌이한 그 짤이 있어요. 셀카 찍는 거 알고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고 되게 재밌게 웃으시던데 아 진짜 알았어요. 그게 저는 가장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짤입니다. 목포! 나 목포보다 더 멀다. 군대? 군대 센데? 군대 컴온! 안주로 괜찮은 빵을 추천해주면 아 이런 질문 굉장히 신박하네요. 아니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더니 안주에 어울리는 빵을 해달라니 아 그럼 술까지 정해줄게요. 알밤 막걸리 있잖아요. 알밤 막 그게 좀 달달하단 말이에요. 치즈케이크랑 같이 알밤 막걸리랑 제빵은 못했고 누구보다 자신 있는 메뉴는? 와 나 뭐 자신 있니? 쉬운 거 위주로 자신 있고요. 티라미수가 좀 자신 있습니다. 근데 뭐 거짓말 다 기침해놓고 마시대. 누구보다 자신 있는 메뉴를 물어봐줬는데 자신 없어 보였나요? 왜 자신 없어 보였어요? 항상 오븐 탓을 한다던가 재료 탓을 한다던가. 아 이거 근데 베이킹을 한번 해봐야 돼. 내가 나중에 팬들을 모여가지고 클래스를 열어야 되겠어. 다들 아주 그냥 맛없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 자기가 망한 거야. 바리스타엔 관심이 없나요? 좋아하는 커피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진한 커피를 못 마셔요.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전 연하게 아니면은 주로 막 미숫가루나 홍시 주스 같이 그런 거 먹는데요. 사실은 제가 제빵 따고 바리스타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 우리 팬들이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이 많나 몰라. 누나는 주량이 어떻게 돼요? 최주류랑 안주도 궁금해요. 술 먹방도 해주세요. 왜 다들 술을 못 먹어서 안달이야? 저는 주량이 진짜 너무 정신 차리면은 소주 두 병. 평소에는 한 반병 정도가 그 최대인 것 같습니다. 한 병에서 한 병 반 점점 늘어나죠. 한 병 반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최주류는 소주랑 막걸리 파여가지고 저는 아까 말했던 밤막걸리도 좋아하고 막 과일 소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술 먹방은
저 진짜 진지해지거든요. 술 먹고 하면 텐션 낮아질 텐데 언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안주는 저는 골뱅이탕. 자, 그리고 여러분 술 마실 때 꼭 이거 절대 PPL이 아니고 상쾌한 같은 거 있잖아요. 여명 같은 거 꼭 드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날이 깨우네요.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굉장히 프리하게 이번 줄은 굉장히 사적인 질문도 많습니다. TV에서 어제 만났어요. 진짜 오하영 씨 오하영 씨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만약에 어떻게 뭐 신분증이라도 보여드려야 하는지 지금 없어요. 저 만약에 어떻게 인증해 드릴까요? 오하영 씨도 심각한 방법인데? 아 덤덤함에서 나 터치 뭐했지 아는 사람 나 오하영 아니라고? 나는 그 갈증이라고 단계땡겨서 오렌지 주스로 하는데 회장님 역시 감자팬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드시고 오신 분들 계세요? 속속히 나오고 두 명 더 있어. 끝나고 감자탕 패밀리로 나가서 감자탕 드세요. 표현에게 바라는 점. 좀 콜라보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표현 안에 혹시 기대하는 분이 계신가요? 우동이님은 알고 있어요. 뭔가 보고 싶은 콘텐츠라든가 기대하는 그런 게 있나요? 리액션에도 좋고 아니면 베이스? 나중에 또 한 번 더 콜라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셨어. 왜 그래요 그래. 처음 봤어요. 아이 괜찮아요. 살면서 처음 볼 수도 있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저랑 MBTI가 똑같아요. 어머 그 성향이구나. 그럼 여기서 눈물 날만 해. 우리가 눈물이 많다니까 INFP가. 괜찮아. 언니한테 사인받으려고 앨범 가져왔거든요. 아 진짜요? 아, 네 앨범 사인해줄게요. 어머 내 솔로 앨범을 갖고 오셨어. 고마워요. 아 귀여워. 아 일단 오늘 빵단에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오늘 잊지 말자고요. 다 같이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만 찍을까요? 빵빠로 해줘요. 어디 가야 될까요? 여기 가운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빵빠 빵아. 네 지금 여기는 제빵왕 오타쿠의 집입니다. 팬분들이 피드백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지금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타쿠의 빵 점수는 4점 5점 오타쿠의 빵의 가격을 매긴다면 1억 3천만 원. 거덜나요. 5,000원, 4,000원, 개당 3,000원, 2,000원에서 3,000원, 초콜릿이 많으니까 4,000원. 진짜 제빵 천재의 탄생이네요. 고급 호텔 기준 4,000원, 하천 합방의 정성 프리미엄 4,000원, 토탈 8,000원. 이거 이렇게 하면 부자 되겠다. 나 맛이 별로 없거나 평범해도 사실 점수 잘 주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파는 것만큼 아니 파는 것보다 맛있으면 어떡해요? 저희 가족 다 같이 먹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만든 거 맞냐며. 네가 잘못 듣고 온 거 아니냐며. 왜요? 가족 선생님들, 선생님 가족분들 저 잘 만들어요. 하영이가 만든 빵은 처음 먹어보았지만 그동안 영상에서 봐왔던 자주 실패하던 하영이가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겉바속촉한 너무 맛있는 스콘이었어요. 제가 방송 살리려고 그렇게 잘 못하는 거지 실제는 그렇게 잘 못하지 않거든요. 가끔 제과점에서 초코머핀을 사 먹은 적이 있는데 제과점에서 파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스콘을 좋아해서 평소 빵집에서 자주 사먹는 편인데 빵 퀄리티가 그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맛은 훌륭하였으나 요즘 세대를 겨냥하기엔 인스타 감성적인 데코가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협소해서 다음엔 꼭 그걸 고려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흑임자 스콘치곤 흑임자 맛이 약했어요. 하지만 부드러움이나 맛은 끝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엔 흑임자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볼게요. 하영아 가끔은 여러가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그치만 가끔은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치지도 아프지도 않게 조심하기. 오늘 너무 행복해서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항상 포기하지 않는 빵이 보고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이분 희망 가격 1,500원. 남는 거 없어. 빵달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벌써 이렇게 잘 만들면 오타쿠 분량 어떻게 해요? 라고들 많이 해주시는데 오타쿠는 빵을 만드는 애지 웃기는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혼란스러워해. 내 주변에도 막 야 너 그거 빵 만드는 거 재밌더라 이러는데 빵은 제가 취미로 만드는 거고 제가 행복하지 좀 웃기려고 만든 의도가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웃겨? 답변률이 100%야.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고마워요. 앞으로도 열심히 수렴해가지고 빵을 만드는 오타쿠가 돼볼게요. 아, 드시고 싶은 메뉴나 보고 싶은 메뉴 또 망할 것 같은 메뉴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오타쿠는 안녕.